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주말 중에 있었던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이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해 냈었는데요. 이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5만 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함께 나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점에서 모든 재선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이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완전 재개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매도와 관련된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최나 의결은 통상 장마감 이후에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 시스템의 도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 차별 철폐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의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77.7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서 쟁의 행위가 이렇게 가결된 것은 창사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쟁의 행위란 노사 어느 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노동자 측에서는 동맹 파업이나 태업, 피켓팅, 보이콧 등을 사용자 측은 직장 폐쇄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 노조는 높은 찬성률로 쟁의 행위가 가결됨에 따라서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일과 파업 일수위를 함께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 오늘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 그리고 SM엔터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011년 미국계 사모펀드의 론스타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금융과 법률 전문가들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가 조작 행위를 공모한 끝에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얻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탐내다가 외환은행을 결국에는 매각해야 됐듯이 이 카카오가 SM엔터를 품으려 다가 카카오뱅크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한편 금투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아서 카카오뱅크 지분 17.17% 이상을 M&A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를 감당할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SM엔터조차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기업 공개 작업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엔터와 합병 상 상장을 목적으로 SM엔터를 인수했었는데 계속해서 보유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악재를 만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인 위성통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 2021년과 2022년 두 번 고배를 마신 뒤 세 번 만에 거둔 결실이고요.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핵심으로 꼽히는 위성통신 시장은 스타링크와 원앱 등 글로벌 민간 사업자가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 조사 대상 선정에 따라서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본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약 4,8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나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영역에서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위성이나 인텔리언 테크 같은 종목들도 있고 6G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도 단독 보도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작사를 설립해 2차 전지의 미래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CNT 사업 육성에 나섭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포스코 인터와 합작사를 세워 자사가 보유한 CNT 기술과 자산을 이전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 초 합작사에 대한 설립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현재 CNT는 이 구리나 다이아몬드와 전기 그리고 열 전도율이 동일하고요. 강도 자체는 철강의 100배에 이르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투입해서 용량과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상당한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합작사가 설립된 것은 금호석화의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배터리 분야의 필수 소재 기업으로 확장 중인 포스코의 고객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합작사가 안착하면 현재는 중국 기업이 선전 중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1위 CNT 기업인 LG화학을 추격할 동력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합작사를 세우는 금호석유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종목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실적 시즌이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 부분 흔들리곤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도 급락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신라인데요. 이 호텔신라 3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1조 1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들었고요. 순손실도 33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면세점 쪽에서 3분기 매출액 8,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은 163억 원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측에서는 8월에 허용됐던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고 환율과 공사비의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 면세점은 흑자를 냈다라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방어적인 시선까지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주가는 오늘 좀 살펴보셔야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LG생활건강이 실적 쇼크 이후에 두 자릿수대로 급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호텔신라 타격이 조금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컨센을 큰 폭으로 하회한 실적 보시면서 관련 면세점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6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